지난 한 주 변창훈 검사의 죽음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 중 하나가 중앙일보가 11월 7일 보도한 현직 지청장 빈소 찾은 문무일 형의 너희들이 죽였다 제하의 기사였습니다. 이 현직은 박모 지청장이라는 이야기도 파다했죠. 그런데 CBS 취재에 따르면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보로 밝혀진 후 중앙일보는 이 기사 제목을 지청장에서 지인으로 바꾸고 현직 지청장이 소리 질렀다 해서 빈소 한쪽에서 소리가 들렸다로 내용도 바꿉니다. 그런데 이거 조용히 한두 줄 바꾸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가요? 이 기사가 단순히 누가 그런 말을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안 했더라 정도의 사실관계를 착각한 문제에 불과합니까? 이 기사는 거의 모든 일간지와 종편이 받아 검찰 내부 분위기 운운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됐고 그리고 문무일 윤석열을 공격하던 핵심 소재가 됐던 기사 아닙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단순 착각한 게 아니라 적폐수사에 제동을 걸 수도 있었던 중대한 오보죠. 그럼 여차 저차 해석을 했다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오보였다고 합니다. 예. 네, 문무일 총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오보는 사실 취재하다 보면 가끔 있는데, 예. 이건 단순한 사실관계 착각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여기서부터 다, 단안이어도 여기서부터 상당 정도, 검찰 내부가 이렇다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출발점 같은 기사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막 소리를 지르는 분위기다. 그만큼 검찰 내부 분위기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잖아요. 과잉수사라며. 적폐수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며칠 있다가 조용히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뭐 유족 중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 한두 줄 바꾸면 되는 게 아니죠. 예.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묻고 아무도 안 묻길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좀 꺼요. 눈이 부시해서 뭐 안 되겠어.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 길게 얘기했는데. 예. 네, 3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어심이라고 하죠. 어심. 정상도 뿐이어서. 대통령의 마음인데 어심. 근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고 물론 카메라 플래시 그만 끄라고 했는데 기사는 아무도 끄지 않았어요. 계속. 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카메라 플래시 좀 끄라는 이야기를 네. 세 차례 넘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자들이 끌 리가 있나요 그거를.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기자회견 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 2년 차였거든요. 2년 차였던 걸 기억하는데 4대강 감사하고 심각한 부실 이런 분위기를 띄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MB가 한 음식점에서 측근들과 만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결국은 4대강 감사는 우리가 다 알듯이 흐지부지 됐는데 그때 아마도 최순실, 최태민 예, 후보 시절부터 알고 있던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일종의 폭로 협박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올해도 9월인가요? 두세 달 전쯤부터 MB 쪽에서 노무현 정권 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다.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쭉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게 먹혀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직접 MB가 나서면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경고, 협박이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카드가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없으면 나서지 않는 게 맞다. 없는데도 나서면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나설 거라고 그 정도 정치적 머리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섰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자기를 건드리는 건 보복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라가 쇠퇴한다. 나라가 쇠퇴한다는 메시지. 나를 건드리는 건 보복이고 나라가 쇠퇴한다. 이게 내용의 전부인데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읍소예요. 읍소. 예.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은 대통령은 댓글 공작을 모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관여한 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 0.9%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저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그랬죠. 질문이라면 저희가 답을 드리고. 근데 이거는 읍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률적 방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읍소하고 법률 방어를 하는 말로 돌파할 수 있는 국민이 아니에요. 현재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80%였는데 예, KSY 거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수치는 여론 조사 기간마다 다르니까 중요한 거에 같이 조사한 게 뭐냐면 그 긍정평가 요인이 뭐냐. 거기에 1, 2순위를 다투는 게 적폐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로 대처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저는 이게 거꾸로 여론에 읍소하고 복수라는 프레임을 잡고 법률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걸 드러낸 회견이다. 그래서 안 했어야 하는 기자회견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건. 오히려 이 기자회견이 포토라인에 서는 시점을 앞당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예.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 내용인데. 자, 했습니다. 했고 아무 내용이 없고 읍소와 법률 방어다. 그 외에 여러 말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예. 네. 또 기자들이 구체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댓글 사이버사령부 정치 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시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요. 네, 다스는 누구 것인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질문을 안. 그런 질문이 나올 거만 미리 차단하는 거죠. 예, 아예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동관 전 수석한테 제가 BBK 재수사 시작됐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네. 검찰에서 할 이야기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말을 피했습니다. 일단 법률 방어예요. 예. 읍소와 법률 방어. 이런 메시지 정도를 왜 거기 굳이 나와서 했을까. 그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 거는 마지막이잖아요.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뒤에. 그럼 뭔가 잊혀지지 않을 강력한 메시지나 협박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카드가 없다. 예. 카드가 없다. 이걸 왜 했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본인들의 말이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자. 그 외에 관련 기사들이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내가 왜 댓글을 공작을 지시했겠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왜 돕겠냐. 네. 채널A 보도인데요. 출국 네. 직전에 모여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측근들과 함께요. 왜 돕느냐.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돕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2012년에 적폐청산이 시작됐겠죠. 예. 이 답변들도 되게 옹색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SBS가 관련된 보도를 하나 더 했는데요. 군 사이버사령부가 19대 총선 당시에 여론조사를 위한 단계별 대응을 준비했고 D-Day를 2012년 총선 당일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이버사 문건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 개입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군에서 하다 보니까 예 단계별 작전을 세웠네요.
그리고 나서 총선 당일날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피크에 오르도록 계획을 세웠다. 예,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이거 외에도 뭐 댓글 공작에 관련된 건 너무 많이 나왔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말도 해버렸죠. 예. 네.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쇠퇴했다. 기억에 굉장히 남는 표현이에요. 저는. 한나라가의 발전이 쇠퇴했다는 네, 취지 이야기죠. 네, 이렇게 하다가 쇠퇴한다고. 예. 쇠퇴하지 않... 쇠퇴하고파요. 인상적인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단어 선택에서 쇠퇴한다. 우리가 읽은 민주화 경제의 성과까지도 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나라가 쇠퇴한다고. 앞으로 이제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건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관련 인터뷰도 할 테니까.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2013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때도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을 방해했던 것과 닮은 꼴이다라는 건데요. 국정원은 당시에 상당 부분 사실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고발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원순 문건이 공개됐어요. 박원순 문건이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당에서 고발을 했겠죠. 그랬더니 네, 민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예, 검찰이 국정원에 사실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당신들 작성한 거 맞아요? 그랬더니 국정원이 우리 것도 아니고 내용도 사실도 다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랬더니 검찰이 아 그래요? 하고 각하시켜 버립니다. 예, 혐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오 아니구나. 그리고 각하시켜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4년입니까? 5년 지나고 나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국정원 관련 사건은 말이죠. 국정원은 증거인멸, 거짓 증언의 끝판왕, 대왕초예요. 예. 국정원 관련자들 수사는 저는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거짓 대응 시나리오를 담은 해당 보고서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정 내부 문건이 이번에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지금 곤혹스러워 할 만한 문건이 나왔는데 그 문건 관련해서 고발이 있자 검찰이 국정원에 이거 당신들이 한 게 맞아? 라고 했더니 국정원이 아니야 했더니 어 그렇구나 하고 각하.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웃기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열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미국 쪽 언론 발표문을 보면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2주 전에. 그때 각 당 대표들하고 네, 그랬죠. 예, 만나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언론이 보도를 안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외교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중국과 사드 대타협 그리고 트럼프 방한 이 두 가지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미리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됐죠. 그 제가 보기에는 지난 6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성과인 것 같은데 예. 그 성과에 대해서 살짝 사실은 언지를 하고 예. 시장연설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언론이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예. 캐치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고 실제 트럼프 방한과 그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확인이 됐죠. 트럼프가 그 이후로 계속 대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예. 네. 또 자신의 트위터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나는 김정은과 친구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라는 언론 발표문이 중국과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크게 보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사실은
거꾸로 보도한 것도 많아요. 예. 트럼프 떠나고 나서 트럼프 국회에서 한 연설을 가지고 무력 사용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고 해석한 우리나라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무력 사용이 됐으면 좋겠나 봐요. 자, 그 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 우리한테는 필요한 말을 하고 간 트럼프가 예, 아페크에서 푸틴한테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했냐고 물어봤더니 푸틴이 안 했다고. 예, 또 그 말을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요. 미국 정계에서 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 욕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다고만 말하면 될 텐데 안 했다고 말한 다음에 자기를 수사하는 CIA, FBI 다 거짓말쟁이라고. 네, 그렇죠. 심지어 미국 정보당국자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다 거짓말쟁이고 폭로자였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러시아하고 이제 엮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수사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안 했다더라. 이거 검찰이 국정원에 물어보고 예, 국정원 안 했다는데 하고 각하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죠. 예. CIA, 러시아 대통령이 아니래잖아. CIA, FBI 다 거짓말쟁이야. 정말 미국 정치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성명도 냈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KGB 출신 간부의 말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해가지고 욕을 아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